뜨끈할 것도 많다. 개꿈이에요, 개꿈. 그냥 개무시 할머니. 그리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거시기 전 그렇게 좀 뒤숭숭 개똥 같으면은 다시 자, 할머니. 다시 자서 아예 딴 꿈을 꿔버려. 이제이, 이 꿈, 제 꿈. 오랑캐는 오랑캐로 꿈은 꿈으로 부셔버리는 거야, 할머니. 빠! 어? 아, 나 천재인데? 응? 어?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어, 이봐요, 이봐요, 이거 봐요. 야, 강설리! 왜? 최진원! 이놈이 근데... 곧 학회인데 이거 어쩔 거야? 딱 1분만 선배는 내가 되고 나는 선배가 됐으면 좋겠어. 되면? 내가 선배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지 알게 되겠죠. 내가 되면 그 1분 동안 뭘 할 건데? 필이맨은 이혼한 사람 잘... 여기는 이혼, 저기는 사랑. 근데 적당히들 좀 하시지, 응? 독고용기... 무슨 이름인데...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와, 와주세요. 혹시 나 알아요? 갑자기 아무것도 기억이, 이름도, 집도,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아, 내가 누군지조차 기억이 잘 안 나. 났어. 생각났어. 독고 용기. 개똥열사 독고 용기. 용기야! 야! 애매너 독고 용기! 야! 독고 용기.
그냥 놔둬도 죽었어. 몇 분 더 살아 뭐해? 세상 나와 보름도 못 사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보름 살다 죽을 거 왜 밤낮 없이 아깝거리냐고. 아깝거리는 게 아니라 구애를 하는 거야. 소음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그놈들한테는. 울지도 않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아예 살충제 뿌려야겠다. 뭐? 매미라도 죽으니까 모처럼 대화라는 걸 하고 있잖아 우리. 땀 많이 흘렸다. 씻어. 35이야 나. 올해는 반드시 꼭 가져야 돼. 가짜 여보. 하자. 협조 좀 해. 소망이야 나한테도. 간절한 소망. 당신 소망이 내겐 소음처럼 들려. 심장이 뛰어야 하는데 소름이 돋아. 차라리 울어. 한 번만이라도 울어. 사람 미치게 하지 말고 제발 한 번만. 울지도 않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버지 계셔. 어째 민서방이 안 보인다. 민전무 새벽 라운딩하고 바로 출근한다고요, 아빠. 그 새벽 라운딩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가 문제지. 잔디에서 해야 할 텐데 이집트산 닌네니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 얘, 눈 풀어. 그냥 쳐다봐도 무서운 눈이야, 네 눈은. 이봐요, 홍세희 씨! 쌈을 걸잖아요, 새엄마가 아침부터. 엄마, 진리야? 엄마. 대명천재 30년 먹은 새엄마가 또 있을까? 그렇게 싫으면 차라리 헌엄마라고 불러. 그게 덜 아프겠어.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오늘부터. 현아. 아, 진짜. 나가봐. 아, 오빠가 애미. 아, 그러니까 애미인지 매미인지 나 무슨 누르잖아. 아, 미쳐. 누구세요? 룸서비스입니다. 어, 갑자기. 어, 이 아줌마 혹시 미쳤나? 아줌마! 아줌마 무슨 목 바늘 왔어? 아, 진짜. 특검 같은 서비스가 있다는 거야, 진짜. 오빠가 팁 줘. 어? 에임 현금 없어. 현금을 안 갖고 다녀, 너는. 만 원 정도는 갖고 다녀야지. 아, 팁 가져가, 팁. 아! 어, 아, 아, 씨. 여보? 여보? 아! 맞아. 난 여보, 넌 갈보. 아, 갈보가 뭐야? 말라. 아, 진짜. 내가 몇백 번 말을 해야 돼. 스포츠야, 그냥. 익스트림 스포츠. 땀 빼고 나면 끝.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아유, 정말. 신선하다. 신선해, 최진래, 정말. 뭐야, 왜 이래? 뭐 하려고 그래? 이소프로스톨 성분 제제는 원래 그 양을 정확히 조절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눈 닫고 귀 닫고 양심 닫고 천연제약의 그 안이하고 파렴치함이 꽃다운 25 여성을 아이를 잃은 엄마로 영원히 엄마가 될 수 없는 여자로 만든 것입니다. 또 리베이트야? 자식들은 만만한 게 제약회사야. 왜? 아니, 우리 회사도 천연제약도 틀렸어? 아씨 좀 조용히 좀 해봐 좀. 제약품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을 착복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연구원은 시제야? 아주 천연제약이라고 확 닦아지 왜? 뭐야? 그럼 이거 우리 회사 얘기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법대로 배움대로 정직하게 맛있게 피똥 싸지 말고 적게 먹고 가는 똥 싸자가 생활 신조인 남자예요. 배부르기는 뭐야 도대체? 어? 뭐? 일일일 똥? 입으로 아주 똥을 싸요, 똥을 싸. 입만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부장님. 패션이, 이야, 헐이다 헐. 아, 신발 봐. 누가 요즘 저런 걸 신어? 아, 훅 빠져 생겼네. 뭐가 훅 빠지는데 요새? 애착하면 천이죠, 김대리님. 주가요. 우리 회사 주가. 이해주 씨? 네.
테라코프 왜 복용하셨어요? 위가 아파서. 보통의 임산부들은 웬만해선 약을 복용하려고 안 하죠. 태아태해가 될까 봐. 근데 이희주 씨는 상용했어요. 그죠? 궤양이 심했어요. 낙태 몇 번 했어요? 뭐라고요? 뱃속에 아예 몇 번 지웠냐고요.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인은 지금 본 소송과 관련 없는 질문으로. 아니요, 본 소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에게 질문은 그만하도록 하죠.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세 번. 17살 때부터 결혼 전인 24살까지 원고는 세 번의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선에선 세 번뿐입니다. 몇 년 전 한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위궤양약 테라코프가 낙태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에 대한 근거는 조금 전까지 원고 측에서 충분히 주장하셨으니 생략하도록 하죠. 이희주 씨는 천년제약의 위궤양약 테라코프 부작용으로 아이를 잃은 게 아니라 낙태를 위해 테라코프를 상용해 아이를 지운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야, 자기야. 정말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팩트예요? 정말로 애 없으려고 우리 거 복용한 거예요, 걔? 10억 챙기려고? 아니, 진실이 뭐냐고요, 오늘의 진실이. 진실이 뭐가 중요해요. 이기기만 하면 되지. 진실되게 이기면 진심으로 기쁘죠. 근데 이긴 사람 얼굴에서 기쁨이 이만큼도 안 보이니까 그게 문제지. 변호사한테 승률이 진심이에요. 무슨 20대도 아니고. 과대평가된 단어 같아요. 진실이니 진심이니. 아니, 그 말인즉슨 걔 주장이 맞다? 애를 지우려 하는 게 아니다? 아니, 설마 떡밥이었던 거예요? 난 그저 세 번 낙태했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테라코프가 낙태제를 유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세 번의 낙태, 테라코프를 사용했다고는 안 했어요. 하, 어머나, 부관 참실했네. 어? 이미 죽은 애를 또 죽였어. 아니, 어떻게 유산에 영구불임된 25살짜리한테... 그래서 소취하했잖아요. 이번에 기사로 나왔어봐요. 어머나! 어머나! 아저씨! 아저씨! 침대가 썩어나는 집이요.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기고 지고. 나갑니다. 다녀오세요, 사돈 어른. 어느 방이에요? 안방에서 했어요, 저번에. 사돈끼리 터놓고 지내는 거 오늘까지만 해. 내일부터는 예의 지키고 매너 지켜. 늙은이 채신머리 없는 거 애들 눈엔 제일 꼴불견이야. 진호이 쳐도 알아? 뭐요? 지 엄마 동거남한테 또 탈탈 다 털린 거요. 아님 지가 해준 레스토랑도 집도 다 날리고 신불대 거리에 나앉은 거요? 갔다 올게. 퇴근하셨어요? 사람 또 죽였다며? 몇 명째지? 그것도 참 재주야. 죽음을 부르는 변호사. 아 맞다. 딸도 죽였지. Sorry? 과했어. 인정. 은솔이를 내가 좀 이뻐했어야지. 어머님은요? 몰라. 어디든 있겠지 뭐. 없으면 더 좋고. 아 자기야. 자기 올해 몇 살이지? 다섯이에요. 진원이랑 동갑이니까 35 됐겠다.
애 생각하면 막차네 막차야. 진원이가 굴리긴 하지. 서둘러야겠다 폐차되기 전에. 애 없음 말짱 황대는 건데. 자기 이 집 입성하느라 조매 먹었어? 가질 거예요 꼭. 그럼. 우리처럼 있는 집에서 애 없음 며느리 뭐 껌이지 껌. 씹다 뱉음 끝. 그래도 또 자식이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니까. 가지가지 껌도 많은데 기왕이면 충치 예방해주는 껌 씹지 누가 불량 껌을 씹어 안 그래? 누군데 기척이 없어? 해강아. 해강이? 좋았어요 어머니. 사돈 다시 영업 뛴다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불렀어. 영업은 무슨... 아니야 얘. 아니야 아니야. 나 영업 안 뛰어. 사돈 찌뿌둥하다고 하셔서 왕년 솜씨 발휘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 얘. 너 맘 상하니? 불쾌해? 불쾌까진 아니고 한 30초 정도 불편하긴 했어요. 제 생각만 하고. 제 맘보단 어머님 몸이 먼저죠. 이것저것 안 따지고 어머님만 좋으시면 기꺼이 30초 정도 맘 상하고 말래요죠. 어? 시원하게 해드려 엄마. 아주머니랑 저녁 준비하고 있을게요 어머니. 어? 그럴래? 외이두암 말기예요. 머리 아프시고 잘 안 들리시는 건 그 때문이고요. 저희도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할머니. 길어야 두세 달 정도? 죄송합니다. 할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아프세요? 저 안 좋으시면 제가 내려갈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아니요 팔팔이요. 암시랑 타냐 나는 말짱이요. 예예 그러셔야죠. 팔팔하신 우리 할머니 그럼 제 손 잡고 일어나실까요? 자 다섯 걸음만 걸어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엉덩이! 엉덩이 흔들어 보세요 할머니! 하나 둘! 합격! 지금처럼 팔팔하게 오래 사세요 할머니. 죽기보다 싫은데 너 때문에 너 봐서 불려다니는 거야. 사람 진심도 몰라주고 너 이런. 나 정말 살기 싫어. 꽉 죽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차오르는데도. 너한테 흉될까 봐 너한테 한될까 봐 울적 모르는 사람들 너한테 손가락질할까 봐 엄마 죽지도 못해. 내려. 예! 여기 다리 위야. 죽고 싶다며. 죽어. 뭐? 엄마가 끝내. 애도 보내고 사는데 엄마 보내고 내가 못 살까 봐? 난 살아. 애 목까지 엄마 목까지 악착같이 열심히 행복하게 더 잘 살 거야 난.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죽어 엄마. 난 괜찮아. 내 생각하면 막차네 막차야. 진원이가 굴리긴 하지.
그대 모르죠 내게도 멋진 일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게요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 알고 있죠 예! 어머 대박 듣고 연기를 여행 갈까 우리? 갈라파고스 가자. 학부 때부터 노래 불렀잖아 당신. 가자 최진원. 내가 시간 낼게 진원아. 내가 안 될 시간이. 관계 회복해야 할 거 아니야. 계속 이러고 살아? 난 그렇다 쳐도 당신은 최진원이잖아. 입 닫고 귀 닫고 맘 닫고 그거는 내 거지 최진원 거 아니잖아. 깨진 그릇 같아 우리. 무슨 말을 하든 찔리고 베이는 것 같아. 여행 가자 휴가 내볼게 그 말에도 베인다고 난. 나는 너한테, 너는 나한테 흉기가 돼버렸다고. 웃기도 하는구나 밖에선 당신 심장은 이 집에서만 내 앞에서만 고장난 거였구나 너한텐 이제 내가 이 개보다도 못한 거니? 나쁜 자식 이 여자 누구야 최진호? 어떤 여자길래 이렇게 무장해제돼서 네, 선배님. 아, 맞다. 아, 님자 빼라고 했는데 습관이 돼서. 선배. 톡사진 때문에 전화했죠? 마지막 거 완전 대박이던데? 제목 지었어요. 뭘 것 같아요? 개기염. 둘 다 너무 귀염귀염하잖아요. 내 거면 좋겠어요. 아른아른 자꾸 보고 싶고 생각나요. 나 최진원 씨 와이프예요. 네? 폰을 두고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대학원생? 네. 몇 학년? 1학년이요. 아, 지금 연구실 가는 길이니까 집에 폰 두고 갔다고 전할게요. 고마워요, 강설리야.